언젠간 슈퍼개미! 제가 내일 장을 못 보기 때문에 저녁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연, 댓글 좀 읽고 하는 걸로 오늘은 저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저 댓글 달아주시는 소희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이분도 저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가셔서 보시면 유익한 채널 같습니다. 여러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이게 또 조언을 안 해요.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안 하고 그냥 제 생각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 저 냉철TV의 냉철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뭘 알고 하는지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실히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내용을 봤더니 또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슈퍼개미를 꿈꾸는 36세 직장인 분이 주신 사연이에요. 3년 전부터 해외 선물도 하시고 전문가 리딩도 해보고 뭐 카페도 해보시고 뭐 데모계좌도 해보시고 여러가지를 하셨는데 잘 안되셨나봐요. 결론은 잘 안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저도 선물을 해본 경험으로서 결국은 이제 질문은 주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선물이나 파생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향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인데 이제 1번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유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생은 레버리지가 커서 벌 때 확 멀고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느는 것 같아 보이지만 100만원씩 1% 먹어서 만원 됐잖아요. 근데 또 1% 까지면은 그게 다시 1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까져요. 그래서 먹었다 까졌다 먹었다 까졌다 하면은 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포카랑 아주 흡사하죠. 진짜 이거는 제로썸이에요. 근데 주식은 제로썸이 아니에요. 플러스썸이에요. 왜냐면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 또 배당으로 나가는 부분만큼 플러스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으로 갭이면 이길 수 있어요. 계속 물타고 또 파생같이 롤오버 비용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같은 답이 될 텐데 주식이 개인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 질문 주신 분도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생은 공부를 해도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식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쌓여요. 노하우도 쌓이고 기업에 대한 레퍼런스도 쌓이고 저는 이제 한 20년 하면 정말 어떤 종목을 딱 보면은 아 얘가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였지 얘가 이런 사연이 있지 거기 약간씩만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훨씬 좋죠. 자, 요거하고 또 비슷한 질문도 있으셨어요. 비트코인을 하신대요. 근데 지금 좀 잘 안 되고 계신가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아까 그 파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생하고 비트코인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근거가 없어요. 매수 근거가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저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나이스 DMB를 샀어요. 7,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나이스 DMB를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이스 DMB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익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좀 하락할 수 있어도 언젠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2017년도 말쯤에 쓴 칼럼 같은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안 하는 이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되게 초창기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냥 몇십 불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관련 앱스트릭 논문도 읽어보고 이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나 했는데 매수를 안 했어요. 저는 5만 원일 때도 그게 비싸 보였고 50만 원일 때도 비싸 보였고 500만 원일 때도 비싸 보이는데 그 2,4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첫 번째 국가가 반드시 독점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폭력하고 이 발권력이에요. 이 폭력을 독점 안 하고 예전에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전국시대 때 국가가 폭력을 이제 독점하지 못하고 지방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전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발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발권을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은 세금 체계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발권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요거 벤. 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벤이라고 불러요. 이거 단순히 이거 면 쪼가리, 뭐 종이 쪼가리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발행하는 애들이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미군의 파워, 미군의 파워, 미국 문화의 파워. 그게 이거의 파워예요. 이게 권력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이 벤이. 근데 단순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하는 그 파워 주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 운영이 되려면 세수, 세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금은 부의 이전에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는데 비트코인은 개념 자체가 부의 이전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익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아예 값어치는 없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거는 나중에는 결국 사장된다고 보고 몇 개만 이제 남는다고 보는데 그 몇 개는 이제 용인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아, 이 정도는 뭐 나라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지 않으니까 용인하는 건데 이게 커져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세금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위폐 발행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지역 화폐를 내가 만들어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 발행하는 주체가 패권을 쥐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앱스트릭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아, 이거 너무 교육방송이고 이거 사연하니까 이거 너무 진지하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투입되는데 난수를 풀기 위한 전기 에너지하고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거든요. 장비라는 그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컴퓨터가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무의 법칙이 깨지긴 했지만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커지면 나중에는 점점 적은 전기로 좀 더 싼 장비로 갖다가 비트코인 캘 수 있는 거예요. 난수 부하가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그거를 계산할 때 거기서 더 안 캐고 난수를 거기서 멈춘 다음에 더 먼 미래에서 캐면은 쉬워진다니까요. 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하드웨어 발전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예 그냥 비트코인만 우선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도 뭐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우리가 캘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캔 다음에는 그런 비트 코인의 그 난수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트코인 툴을 한다고 해도 리소스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비트코인이 막 흥이 될 때 제가 볼 때 콜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콜라를 사 모으는 경우야. 콜라를 사 모아봤자 그건 뭐 의미가 없죠. 콜라를 만드는 기술이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중요한 거지 그 비트코인에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그걸 투자를 해. 그래서 제가 그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제 선물 매도를 칠 수 있다고 나올 때 아 이때 이 이후에 폭락한다는 의견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값어치가 없고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할 거라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5만 원에 알았는데 이게 2,300만 원까지 올라갈 줄 알았다. 그럼 샀지. 샀지. 5만 원일 때 값어치가 없었고 인과관계가 논리구조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거야. 난 내가 아는 것만 해서 지금 차곡차곡 해서 이제 그냥 치킨 사 먹는 그냥 그 정도죠. 나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좀 조언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나는 아예 그런 걸 애초에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라면은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있고 뭐 그런 상태다. 그러면 나는 매도하고 주식으로 다시 복구하겠지.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형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몰라. 비트코인이 다시 또 뭐 어마어마하게 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아,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난감해. 이거 딱 봐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원래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결국은 다 잘 되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상담하기가 이게 애매해요. 사실 제가 재무 상담을 많이 해요. 우리 그 장인 재산도 제가 관리를 하고 제가 이쪽에는 나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 남의 재무 상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만약에 뭐 이 종목을 있다 그럼 이거보다 요게 좀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이 집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보다 이 지역이 낫지 않을까요? 뭐 세 개다 그럼 요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 정도까지는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뭐 좀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재산이 얼마인데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잘 되실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이거는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는 제가 사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자 그리고 30대 초반에 운용사 다니시는 분이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얼마부터 좀 분산을 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집중 투자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진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자산이면 한 2억 정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 자산이면 한 네 종목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좋은 거 4개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4, 5개 정도? 4개만 하면 하나가 잘못됐을 때 나머지 3개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하나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내가 기회다 싶으면 잠깐 또 하나에 쓸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잘못됐을 때는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텐데 레버리지도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써요. 근데 어떤 종목에 어떤 타이밍이냐인데 그거에 대한 감수는 본인이 다 하는 거야. 본인이 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면 한 이 정도면 한 네 종목 정도 나눠가지고 레버리지를 갖다가 좀 썼다 안 썼다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와, 우리 저 여성분도 우리 저걸 보네? 자, 이분은 이제 나이도 젊으세요. 26세이신데 집에 좀 빚이 좀 크게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고려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 본인이 이제 뭐 상속받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집에 빚이 있는 거는 상관없고 본인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거가 이제 궁금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젊으시고 차곡차곡 성실히 일하시면은 그러면서 이익 잉여금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투자를 하면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좀 조언을 주고 만약에 내 여동생이라면 우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슬슬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죠. 결혼해서 둘이서 합심해서 모으면 금방 모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돈 모아서 일부라도 좀 떼서 그거 갖고 이제 뭐 주식 조금씩 불려가다가 일단 결혼하면은 신혼부부 전형으로 청약 넣어가지고 집 생기면 그거 이제 부채 갚은 다음에 그다음 돈 좀 또 조금씩 주식해서 모으다가 적정한 시기에 또 적정한 집으로 또 옮겨 타고 하면서 재산을 불려가면 성실히만 살면 대한민국 사회가 중산층 이상 사는 거는 전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욕심 안 부리고 차곡차곡 하면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사연은 보셨는데 뭐 심각하고 그런 사연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제 의견이 크게 뭐 인생에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저 와이프는 이제 자로 갖고 저 혼자 이제 방송을 하는데 혼자 하고 이거 남의 이거 사연에 이거 유머를 못 넣으니까 이거 하면서도 이거 행노잼이네. 썰렁하죠. 우리 와이프 없으니까 제가 좀 전에 파트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와이프를 만난 지가 제가 그 체육관 하면서 제가 코치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지인이 체육관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코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회원이었어요. 회원. 나랑 이제 한 10살 차이나 회원이었지. 회원이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뭔가 항상 인생을 계획하는 스타일이니까 20대는 돈을 버는데 이제 신경을 썼는데 30대는 이제 가정을 일구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파트너를 찾아야겠다 그 노력을 해서 30 넘어가니까 슬슬 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금전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 좋은 파트너를 만났죠.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동반자가 있으면 잘 돼. 그래서 26세 우리 와이프가 24살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제 34살에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26살이면 좋은 파트너를 만날 때가 됐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고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문제는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행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가정사가 있고 뭐 한데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좋은 적을 만났죠. 구김 없고 집안 평단하고 장인 장모 뵀는데 되게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장인이 그다 자기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장모님도 그래 부부싸움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뭐 그게 없어. 저도 이제 좀 긍정적이고 저는 이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아 뭐든지 된다 하는 생각인데 또 그러니까 둘이서 뭔가 일이 생겨도 금세금세 해결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별일 아니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파트너십이 맞으니까 그렇지.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파트너 만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금전적인 것도 둘이서 하면 힘이 많이 되죠. 그리고 재산도 좀 팍팍 쌓이고 우리나라 지금 신혼부부 전형 이거 좋잖아요. 우리도 신혼부부 전형에서 분양 받은 게 그게 이제 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파트너 만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인지 찾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어디서 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냐면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면 다 되거든. 다 각자 자기 그릇에 맞게끔 자기에 맞는 거를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가면 되는데 너무 욕심, 뭐 선물 거래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좀 욕심이야. 사실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근거 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 제가 좀 존경하는 투자자 있는데 이분은 자산이 많아. 근데 자기 자산의 1%를 가지고 매매로, 이게 크니까 매매로 하시는데 그분은 비트코인 들어가서 또 돈을 벌었어요. 벌고 요새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근데 내가 그 형한테는 얘기하지. 아, 형은 인정한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파생을 포트폴리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인정하지. 어? 나 이제 주식 완창 사놓고 이제 레버리지 좀 사놓고 파생을 이용하는 거는 그건 또 인정이지.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샀어. 느낌은 그냥 욕심이지. 그냥 오를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게 당장 벌어도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오프라인 투자 모임, 아 이것도 누가 물어보셨어. 오프라인 투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프라인 투자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냐 이건데 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야. 부자긴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돈이 많아서 부자 마인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선후가 바뀌었어요. 부자 마인드인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고 적고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작아도 마인드가 부자인 사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돈이 우연히 뭐 로또를 긁든 뭐 유산을 받아서 돈은 있는데 마인드가 이제 거지 마인드면은 좀 멀리해요. 도움이 안 돼. 결국은요 부자 마인드인 사람은 지금 재산은 없어도 나중에는 부자가 돼. 저랑 초기에 투자 모임한 뭐 직장인 하시는 분들, 돈 없어서 마통 끌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슈퍼게미 된 분들이 있어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마인드가 좋아서 부자가 된 거라니까요. 부자 마인드가 있어 보면. 부자 코드가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다 부자가 돼요. 정말로. 이게 그런 분들 세상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꾸려는 거는 그건 안, 그건 저는 부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반대라고 생각해. 좀 가난한 마인드라고 생각해. 그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100만 배 어려워요. 100만 배 어려워. 근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다 남 탓하고 뭐 나라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결국 발전이 없어요. 근데 부자 마인드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주변이 어떻든 그거 사실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을 좀 열심히 해요. 자기 발전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돼. 투자 모임에서 한 15명 중에 한 2분 빼고 나머지 13분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 펀드가 어떻게 됐냐면 펀드가 100만 원씩 시작한 펀드가 그게 10년 만에 1000만 원이 됐다니까. 펀드가 우리가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해서 종목 매수하고 판고를 한 게 그 개인 계좌들은 얼마나 많이 부럽겠어요. 그게 자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뭐 같이 투자 모임을 할 수 있는 거고 논리 구조하고 같이 이제 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 논리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들. 이게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주제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치고 종교고 대화가 안 되는 주제는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지적 수준과 논리력이 뛰어난지가 중요하죠. 주식은 논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논리적이냐 아니냐잖아요. 우리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좀 꾼들이 있어요. 아까 그 운용사 계신 분들도 종목 괜찮더라고. 좋은 종목 선택하신 분들을 본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알아. 이게 논리적인지 논리적이 아닌지. 근데 그 논리적인 훈련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 말 하나? 이런 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이거 자랑한 분들 중에 이게 아 뭐구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마 그 자금도 꽤 되시고 훌륭한 분들도 보실 거, 아 보시겠지. 왜냐면 내 지인들도 막 이게 좀 소문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충원
충원하게 되면은 한번 유튜브에도 저희 충원한다고 어떤 스타일인지. 아, 우리 스터디하는 것도 좀 찍는 것도 좀 괜찮을 수 있겠네. 나가서 컨텐츠는 무궁무진해. 이게 사연 올라온 것만 이거 읽어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치야. 근데 해봤더니 이게 사연이 어렵긴 어렵네. 아, 이거 다 읽으면은 또 그분의 개인적인 게 좀 너무 드러날 수도 있어서 그거 좀 조심스럽고, 또 내가 또 너무 막말하기도 좀, 얘기를 막 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유머 넣기도 조심스럽고. 아, 이게 좀 제가 시간이 지나야 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해봤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알잖아 스타일. 주식 왜 주식만 하는지 이제 설명 들었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그리고 레퍼런스가 좀 쌓여야 돼. 우리 이제 한 달 해가지고 이제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뭐 한 3년 지나봐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방송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아, 냉철 스타일은 저렇구나. 그리고 좀 나오겠죠. 그리고 제 종목 매수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더라. 손절 쳤다더라. 뭐 망했다더라. 한 게 나아. 그러다 어느 순간 망하면 이제 방송 안 하는 거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아니, 유튜브 그게 좋잖아. 유튜브가 또 몇만 몇십 명 돼도 똑같이 뭐 동네에서 편돌이 하면서 찍는 거고, 뭐 이게 무슨 연예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취미로 해서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취미니까. 또 뭐 제품과 제품 리뷰도 그 제품에 대한 내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인터넷에 글쓰기 같은 거죠. 그걸 동영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이 보든 뭐 우리 와이프만 보든 똑같은 거야.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 초창기 버튼 봐주시면서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어? 하고, 이제, 꾸준히 가야지.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찍는 건데, 오늘 저 화요일장, 왠지 약보합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 성토하시고요. 우리 뭐 매일 하니까, 알잖아요. 그럼 들어가세요.